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7월과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국제 유가와 국내 기름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20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 사이 83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09원 오르며 리터당 2,013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달 새 기름값이 줄곧 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OPEC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8월까지 하루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하는 데 합의했는데 기존 증산 규모보다 50%가량 많은 수준이지만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배럴 70, 80불까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는 아직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없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상승의 지압을 좀 줄 만한 서방 제재로 줄어든 러시아 산유량이 워낙 크고 증산 시점과 수요 증가 시점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여름이 오기 때문에 휘발유 경유와 같은 석유 제품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은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에 포함된 러시아 증산 비중이 적지 않은데 제재 때문에 실제 공급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일부 산유국은 생산시설 노후화로 증산 규모를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산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제 유가는 오히려 올랐는데 OPEC 플러스는 오는 30일에 다음 정례회의를 엽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